서강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키워드 업은 성장 가능성이고 다운은 수능 최저 완화이다. 서강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 시 전공적 합성이 아니라 성장 가능성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성장 가능성은 양적인 측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 가능성은 학교 생활에서 모든 과정 그리고 노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성장한 경험 그리고 노력한 과정이 성장 가능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더욱 중요한 요소입니다. 서강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자기주도형과 일반형이 있습니다. 자기주도형은 수능 최저 기준이 없지만 일반형에는 수능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2018학년도에는 수능 최저 기준이 국수영타 4과목 중 3과목이 모두 2등급 이내여야 했는데 2019학년도부터 국수영타함 4과목 중 3과목의 등급합 6 이내로 완화가 좀 많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능 영역별로 편차가 좀 있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수능 시험에 대한 많은 부담을 덜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학년도 서강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 그레이스는 자기소개서 준비이고 준비 스투핏은 면접 준비이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자기소개서는 1번부터 3번까지의 항목이 공통 항목입니다. 학생부를 바탕으로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노력과 과정, 그리고 그것을 통해 성장한 내용으로 잘 풀어쓰신다면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자기소개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서강대학교 면접 준비를 하는 수험생이 있다면 서강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면접이 없습니다. 2019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면서 앞으로 더 지치고 힘든 시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각별히 건강관리를 해주시고 잘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본인만의 가능성과 역량으로 가득 찬 수험생들을 서강대학교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